데뷔 앞두고 인터넷에 뜬 소나타 뉴라에이즈 이미지 총정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형 세단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 공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름은 소나타 뉴라에이즈로 정해진 상태. 경쟁사의 말리부와 SM6의 파상 공세로 압도적 입지를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차가 이번 모델에 거는 기대는 만만치 않다. 대중의 관심 역시 뜨겁다. 지금까지 공개된 소나타 뉴라에이즈의 모습들을 정리하며 향후 현대차의 디자인 방향성을 점검해 봤다. 현대차는 지난 2월 26일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의 공식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다. 렌더링 이미지이긴 하나 기존 소나타의 흔적을 모두 지웠을 만큼 파격적인 모습으로 공개됐다. 드라마틱한 디자인 변화를 컨셉으로 아재차 이미지를 벗고 날렵한 슈트로 갈아입었다. 최근 현대차의 아이덴티티인 캐스케이딩 그릴을 적용했으며 강한 캐릭터 라인을 아낌없이 그려넣어 강인한 인상으로 탈바꿈했다. 이때까지는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2일 현대차는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의 모델명을 소나타 뉴라에이즈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유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나타 뉴라에이즈로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확산됐다. 물론 현대차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공개한 렌더링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테일들이 모두 반영됐다. 하지만 렌더링 이미지에서 보여준 날카로움과는 거리감이 있었다. 그랜저에서 보여준 고급스러움보다는 아반떼 경쾌함에 가까웠다. 공개를 하루 앞둔 7일 공장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소나타 뉴라에이즈의 모습이 유출됐다. 실차로 확인된 소나타의 변화는 풀체인지에 가까운 파격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캐스케이딩 그릴 하단에서 연장되는 크롬 라인은 범퍼 전체를 넓게 보이는 효과를 주며 고급스러움을 한층 높였다. 뒷모습은 더욱 강인하다. 테일램프의 LED 시그널을 Y자형으로 디자인했으며 범퍼 하단 양끝에도 장식을 넣었다. 기본형 모델에도 듀얼 배기 파이프가 장착된다. 유출된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출이냐? 마케팅이냐? 파격적이고 좋구먼. 이전 LF가 낫네 등의 다양한 댓글로 관심과 우려를 표출했다. 현대차의 소나타 뉴라에이즈는 오는 8일 동대문 DDP에서 런칭 행사와 동시에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